together. Oh yeah. Happy together. Happy together. Oh yeah. 함께하면 더 행복한 목요일 밤. Happy together. 첫 특급 게스트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장훈, 이기혁, 최정윤, 김정남 그리고 한희. 예! 자 오늘 뭐 아 대단한 분들 나오셨네요. 예, 정말 뜨는 새별들 같아요. 그죠? 예. 아니 오늘 진짜 이 벌써부터 뭔가 좀 그 재미는 좀 보장이 되는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으세요? 조합이 예. 약간 좀 상상이 안 되는 조합들이라. 그러니까요. 아, 저는 그리고 특히 좀 상당히 좀 그 다섯 분 가운데 제일 부담스러운 게 네. 서장훈 씨였고. 아, 이 두 분이 특히 좀 야망이 좀 있으신데. 저요? 예. 아, 저. 아니, 나 언제 얼마 안 돼갖고 또 나왔잖아요. 이분 또 스타일이죠. 아니, 방송이 요즘 너무 진짜 특정 한 분은 방송에 욕심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예. 욕심 없는데 틀면 나와. 틀면 나와, 틀면. 예. 수도꼭지야, 수도꼭지. 아니야, 아니야, 또 시작이야. 예, 예. 오늘 각자 지금 얘기 드린 대로 오늘은 새내기 특집입니다. 아니, 무슨 새내기예요? 예능 새내기죠. 네. 예, 그리고 해설. 우리 저 해설 새내기, 수상 새내기, 냉동 새내기. 우리 또 그 가요계 새내기. 아, 예. 아니, 이제 저쪽은 완전 새내기이긴 하지만. 그렇죠. 정말 민망하네. 뭐가요? 아니 새내기라는 얘기 오늘 새내기 특집이라고. 예예예 예, 예. 지난번에 제가 미식가가 아닌데. 네. 미식가 특집이 나왔었죠. 그러니까 그때는 솔직히 미식가가 아닌데 우리가 인정합니다. 네, 미식가로 모셨어요. 근데 네, 오늘은 네. 진짜 새내기 특집 딱 맞아. 뭐 사실 오늘은 연예계 연예인 진짜 딱 등극하는 날로. 솔직하게 딱... 말씀드리면 예, 예. 작가분들이 또 저한테 여러 가지 예. 얘기를 하셨었는데 무슨 얘기죠? 아니 이 전주에 나와도 되고 예. 다음 주에 아무 데나 나와. 아니 이 특집에 와일드 카드야. 리프도 없이 아무 데나 나가면 되냐 그때 뭐. 예. 아니 아무데나 너도 다 잘 맞는다고. 상남자. 뭐 몇 가지 있는데 그중에. 아 상남자 뭐, 특집이래요? 시간 될 때. 아 우리 솔직하네 우리 작가분들. 네. 아 근데 또.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요 그래도. 워낙 예능을 잘하니까. 네. 뭐 여기저기 갖다 놔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그럼 오늘 저 사실 우리 또 이규혁 이 선수가 시간이 오늘밖에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새내기로.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서장훈 씨가 아니, 다른 것보다 좀 얘기를 하셔야 될게 네. 이제는 연예인 맞잖아요. 지금 하는 프로 고정만 3개예요. 네. 각종 이제 종편에 단독 게스트로 하셔가지고 예. 얼마 전에 통화를 했는데 최근 2주간 그 어떤 연예인보다 바쁜 하루를 보냈다. 그러니까요. 예능인 맞는데 그걸 왜 이제는 뭐 진짜 연예인이라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니죠. 제가 연예인 뭐 방송 아니 맞아요 안 맞아요 그거 얘기 아니요. 예능인 맞아요 안 맞아요. 혼을 냈어요. 아니. 땀은 져요. 땀은 심하게 지는데. 아 지금 새내기 특집인데 지금 새내기 특집 모셨는데 네. 또 예능인 아니라고 그러면 아니 아니라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맞다 그러시는 네. 거죠. 내라 그러셨죠? 아니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맞다. 아, 무서워. 본인이 내라 그러셨죠? 그러셨죠? 인정하는 거예요. 아 서장훈 씨는 본인 입으로 직접 예라. 예 지금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 연예인 노조에 가입하셔야 돼요. 예. 농구인이라고 진짜 노조 가입하시고 예. 그다음에 저 진짜 그 협회도 가입하셔야 돼요. 그래야 재방료가 나가거든요. 그렇죠. 맞아 맞아. 상사국이 어떻게 희극인실로 등록하실 거야? 가수로 할 거예요. 가수. 어떻게 하실 거예요? 희극인 표가 났죠. 저기 여기 또 그러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 알아봐요. 아니, 진짜 얘기하시지. 어, 사람이 되게 여유 있나. 네. 자, 다음은 우리 또 이규혁 씨. 예체는 계속 지금 저 하고 계신 거죠? 아, 저 이제 끝났어요. 아이고, 예. 원래도 기록이 대단한 선수시잖아요, 선수 시절에. 네, 아, 네. 우리 또 서장훈 씨랑 굉장히 절친이시고. 네. 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친하시지? 완전 다른데? 아, 선수촌에서 처음 뵀는데요. 네, 네. 그때는 그렇게 친하진 않았고요. 네, 그 후에 이제 뭐 지인분들이 더 선후배들이 돼서. 아, 주로 클럽 이런 데서 만나면서. 바탄선이 있거든요. 하여튼 이규혁 선수는 저 우리 그 강남에서 굉장히 몰려다니는 친구도 있었거든요. 많이 오셨네요. 아, 죄송한데 저 클럽을 왜 갑니까? 예. 아 저는 그런 기억이 전혀 없는데. 아유 자주 뵀어요. 가끔 갔어요. 이제 훈련이 진짜 고되니까 잠깐 주말에. 그대로 지났어야지. 제가 봐도 훈련도 고된데 클럽에서 너무 고되니까. 사실 나중에는 정신적인 그런 고됨이 더 크기 때문에 좀 풀기 위해서 잠깐 씩 갔던 게. 풀렸었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즐거운 음악과 함께 하니까. 솔직하셨죠. 네. 아 그럼 이제 서장훈 씨를 이렇게 사적인 자리에서 만나면서 친해지셨나 봐요. 네네 처음에는 사실 인상이 조금 그렇게 형님이 좀 그렇게 네 나이스하진 않았어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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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 뭐랄까요? 약간 애매모하네요. 세련됐네요. 강남 스타일이잖아요. 아, 그러니까 뭐 멋지지 않았어요? 뭐 이런 것보다 나이스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게 처음에 이거 했을 때 인터뷰하잖아요. 사전 인터뷰 왔는데 예. 제가 인터뷰하기 직전에 형님이 갑자기 저한테 전화가 오셨어요. 뭐라고요? 너 여기 같이 나가는 거 아니야? 저는 알고 있었는데 일부러 연락을 안 드렸어요. 근데 연락했다 보더니 야, 너 그 사전 인터뷰할 때 형이 칭찬 많이 했다. 너 할 말만 해라 나와서. 나는 어디까지 헌을 지켰는지 그거를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아, 진짜요? 네. 얘기하다 보면 나오겠죠. 그럼요. 참 뭐. 네. 욕을 하십니까 저한테. 아, 그래요? 시작부터 아, 나이스하지 않네요. 아, 그리고 자리가 제가 여기 좀 불안해요. 왜 옆에 앉으셨죠 저를? 시원하게 불안. 자꾸 일로 오셔도 제가 불안해요. 아닌데 여기에 아, 결혼하셨어요. 결혼하셨어요. 아니, 알죠 알죠. 그 부분 알죠. 아, 저 팬 너무 좋아합니다. 아, 네. 갑자기 갑자기. 좋습니다. 아니 사실 우리 저 이규혁 씨는 정말 대단한 선수 아닙니까? 스피드 스케이팅. 네, 뭐 스피드 스케이팅에 진짜 이 올림픽부터 시작을 해서 대표 선수가 90년대 초반에 되셔가지고. 네. 사실 제가 장훈 형님보다 먼저 선수촌에 들어왔죠. 아, 선배네요. 선배신 네, 태능생 어, 선수촌에 몇 년 계신 거예요? 한 24년 정도. 와, 제일 오래 있지 않았어요? 아마 그걸 기록 갖고 계시잖아요. 올림픽 아니, 올림픽을 출전. 올림픽을 6번 나갔습니다. 와, 네. 야, 진짜 대단한 그럼 올림픽 6번이면 24년을 나가셨네. 예. 그러니까 선수촌에 24년을 계신 거예요. 와, 거의 화석이시네, 화석. 거의 거의 국민 임대주택이 되었습니다. 거의 국민 임대주택이야. 그 저는 거기 그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선수촌에. 예. 저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 다들 어떻게 보면 말단이셨어요. 아, 네. 경비 아저씨부터 시작해서 뭐 식당 아주머니들. 예. 근데 지금 다 이제 간부급이에요. 그렇죠. 오. 팀장님이시고 뭐다. 예. 예. 방송계로 따지면 저랑 비슷하시네요. 예. 본인만 평사원인 거죠. 네. 저는 계속 그냥 똑같은 위치인데. 사실 제가 보면 집보다 선수촌에도 오래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겠지. 네. 전 처음으로 올 시즌이니까 이번 시즌에 처음으로 집에 있어요. 아. 사실 근데 집에 이렇게 쭉 있으면서 또 이제 선수촌 24년이나 계셨지만 또 가끔 또 그립지 않습니까? 선수촌 밥이라든가 또 밥 잘 나오잖아요. 거기 기가 막 거의 비비하네요, 거기. 진짜 그 아무나 먹을 수 없는 데 아닙니까? 네, 맛있... 방송에서 보면은 그 선수촌 밥 그렇게 한번 먹었어요. 진짜 먹고 싶더라. 어때요? 아, 가고 싶다. 네, 저 맛있어요. 맛있는데 또 먹고 싶진 않아요. 그냥 아~ 네, 밥을. 네네. 역시 식당이에요? 네. 그게 또 그게 점점 좋아지고 있는데 네. 메뉴가 이제 좀 돌아요. 메뉴가 돈다. 아, 입이 되게 까다롭거든요. 네, 까다로워요. 그 선수촌에서 밥 투정하고 그랬죠? 아니 뭐 투정보다도 예? 예. 밥 투정하고 그러지 않아요? 모든 부분에 다 투정이 조금 있으시니까. 그러니까. 네. 저는 되게 맛있게 먹어요. 지금 예. 이 자면을 먹었는데 되게 맛있게 먹어요. 잘 먹게 생기셨는데. 아, 그렇지 않아요. 예. 허약해지기야, 허약해. 예.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최정윤 씨. 아, 그렇죠. 이거 진짜 축하해. 야, 이거 19년 만입니까? 네, 19년 만이다. 와, 정말, 야. 어, 난 몰라. 상 받은 줄 알았어요. 아니, 후보에만 항상 올랐었어요. 오, 진짜? 예. 아, 근데 상은 처음으로 받으신 거예요? 연기상으로는요. 아. 예. 언제지? 몇 년 전에 그 오작교 형제들이랑 예. 주말 드라마로 커플상만 받았고.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수상 소감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상은 처음이었던 거죠. 아. 네. 우수상, 요번에. 우수상. 와. 저기 창조한 드라마.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데? 19년 만에 저 이제 아홉 됐어요. 39? 39이요? 올해 해 바뀌면서 와 29이라고 그래도 믿겠는데 지금 아, 얼굴이 너무 작아요. 어, 너무 동안이시네. 서장훈 씨보다 너무 작아요 얼굴. 네. 점점 얼굴이 작아져요. 점점 얼굴이 작아져. 점점 얼굴이 작아져. 어이 39이나 되셨어요. 아니 그러면 상을 받을 걸 예상하고 갔어요? 저희 드라마가 워낙 시청률이 좀 좋게 나왔어요. 스킨데. 예, 그래서 널 주지 않겠냐라고 이제 다들 이렇게 힘을 주시더라고요. 내심 기대했죠. 기대는 했죠. 아. 근데 항상 그랬다가 못한 적이 많았었어요. 아. 그래서 50-50으로 마음으로 갔는데 주시더라고요. 아유. 아니 근데 저 수상 소감에 남편 얘기를 안 하셔가지고 와, 요새 관계가 좀 아이고 메이킹 하세요. 왜냐면 아니 사실 이게 수상 소감에 아내 얘기나 남편 얘기를 안 하면 벌써 주변에서 이렇게 반 농담으로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아, 사이가 안 좋은가 봐. 뭐 부부 싸움 했는지 예. 뭔가 봐.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뒤를 계속 미룬 거예요, 제가. 마지막에 멋있게 해야지. 그러다가 이제 홀라당 까먹은 거죠. 그렇지. 왜냐면 정신이 없거든요, 진짜. 네. 근데 상을 탄 게 너무 기쁘고 좋은 일인데 근데 저는 상을 타자마자 한 거의 3일 동안 죄인처럼 살았어요. 왜요? 왜요? 남편이 너무 속상한 걸 어필을 해가지고 또 남편이 또 제가 좀 이렇게 연기하고 활동하는 걸 되게 응원해주고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뭔가 좀 자기도 기대감을 갖고 본방 보신 거죠, 본방? 네, 이제 시댁에 가서 본방 같이. 아이고. 본방 중에 얘기했을까요, 남편이? 아, 이제 정윤이 나오는데 상 탈지도 몰라. 다 보세요. 다 모아서 이렇게 본 거예요. 어떡해.
근데 이제 막 뭔가 속아올 만한데 아 정말 뭐 내 인생에 도움이 돼주고 뭐 고민을 같이 해준 근데 아 이번엔 넌가 보다 어머니가 야 이번엔 너야 이랬는데 또 딴 사람 맞았어. 그래서 그런 업앤다운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도움을 주는데 다른 부분이 작가 선생님이 막 그리고 계속 딴 사람 이름이 나오니까 정말 신랑이 나중에는 너무 창피해가지고 결국은 너 이름을 말을 안 하고 그냥 가버리니까 너무 창피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집에 갔대요. 어떡해. 바로 갔대요. 아니, 거의 남편분께서도 언니 삐지죠. 왜냐면 너무들 놀렸대요. 아니 그래서 그날 그게 그래요. 시상식 끝나고 집에 갔더니 남편이 뭐라 그래요. 식사가 라면 먹고 있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아니, 원래는 저 라면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끝나고 원래는 이제 다 같이 저희 같이 갔던 배우들이랑 그치. 저희 스태프들이랑 이제 회식이라도 좀 해야 되는데 전화를 했어요. 여보 나 상 탔어 했더니 목소리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지. 큰 기대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나만 빼놓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 이런 거 와서. 아니, 근데 진짜 미안해. 그게 정말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된 거야. 정말 마음속에 너무 여보의 그게 있었는데 그치. 말을 이렇게 정말 까먹어. 너무 당황하니까 까먹었어. 넌 친구들이랑 살아. 그냥 그러더라고요. 제대로 찍으셨네. 넌 진짜 제대로 찍으셨어. 저의 바람은 이제 우리가 회식을 갈 건데 같이 나와서 좀 이렇게 돈도 좀 내주고 그래라 이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런 얘기는 저 깊숙이 들어가요. 네, 그래서 이미 조금 약간 저희 사무실 식구들은 어디 자리 잡으러 이제 이동 중이었는데 다 전화해서 너무 미안하다. 이게 이런 상황에서 못 가게 생겼다. 그래서 이제 다들 아 그래 그럴 것도 같다 해가지고 이제 이해를 해줘서 이제 집으로 갔죠. 정말 입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눈이 되게 커요. 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잘 넘어갔어요. 다음 날 재방송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야. 접수 방식이 다음 날 재방송을. 저도 어찌 됐건 제가 어떻게 했는지 보고 싶으니까 틀어 보고 싶은데 이거를 봤다가는 좀 한 번 더 이 폭풍이 일어날 것 같아서 껐어요. 왜 안 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나 안 볼래. 했더니 봐봐. 내 이름 나올 줄도 몰라. 빨리 봐봐. 아니 남편분 너무 아쉬운 아 좋아. 우리 예능이 탐나는 캐릭터야. 네. 아 이거 우리 예능이 탐나는 캐릭터거든요. 진짜. 남편이 탐나요. 아 그러니까요. 네. 아 이게 뒤끝이 있잖아요. 네, 여러분 우리 예능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래 그러면 알았어 볼게. 또 안 본다고 해도 또 뭐라고 할 것 같아가지고 봤어요. 그래서 이제 방에서 또 있다가 이제 제 순서가 됐나 봐요. 팬티 바람으로 뛰어나오는 거예요. 나 나와? 나 나와? 이러면서. 아, 진짜. 역시 개그는 반복이에요. 그거 반복입니다. 좋아야겠어요. 아니 근데 팬티바람. 반복 팬티바람 예능감이 있으시네요. 약간 있어요. 약간 있죠? 네. 남편이 반복이에요. 팬티바람에 나 나와 나와 나와. 네, 나 나와. 대박이에요. 얼굴로 약간 이게 자기가 약간 좀 미쳤다라는 걸 어필하고 싶어. 아니 이 정도면 거의 남편 비싸니. 아니, 아니죠. 아니, 아니에요. 중간에 보조 MC 보지 마세요. 그러면 저희가 있으니까 중요하지 않다면. 아니, 얘는 얘기 아니라고 네. 아니, 아, 미안하다고 손사위 버렸어요. 대박. 대박기에서 버리시네요. KBS에서 왜 사박기 얘기해요? 본인 턴 갔을 때 그때 말씀드렸어요. 저희 MC는 여섯 명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역할이 있어서. 세훈아 미안하다. 그래서. 아, 정말 또 다시 한 번 또 사과를 했어요. 정말 전 상을 받고도 그냥 죄인처럼 지낸 거예요. 그러다가 그날 밤에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살을 빼서 배우가 되겠대요. 그래서 자기는 오로지 배우가 되는 목적은 하나래요. 정말 명연기를 해서 일생에 딱 한 번 상을 타서 너 이름을 빼고 말아. 좋아. 짱이야. 좋아 최고야. 어떻게 이렇게 감이 뛰어나시지? 디크 기자. 남편분하고 진짜 통화 한번 해보고 싶어. 아 진짜. 아니 그러면 최남피도 이렇게. 아, 그래서 이렇게 맨 처음에는 집에 가자마자 이렇게 올려놨어요. 저희 신랑이 예전에 한 커플상 트로피도 그거 되게 좋아하더라고. 그런 거 좋아하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올려놨다가 다음 날 안 되겠어가지고 이제 곱게 싸놔서 이렇게 숨겨놨어요. 근데 볼 때마다 얘기를 할 것 같아서. 아니 신랑이 원래 좀 그렇게 귀여워요? 예, 좀 귀여워요. 아니 근데 연하. 예. 네 연하요. 네 살이요. 아~ 귀엽다. 기질만하네. 네 살 연하. 좀 뭘도 삐질만해. 아 말 못하는 여자들. 그런 얘기는 저희가 지금 누가 불렀어요? 아니 뭐하러 불렀어요? 새내기로 부른 거예요. 아니 내 의견을 말한 거예요. 가만히 계세요. 한 명이 기다리고 있어요. 아, 물 좀 주세요. 서경민 씨 토크쇼는 참는 거예요. 자, 우리 저 우리 또 새내기. 아, 우리 냉동 인간에서 해야 되는 우리. 와, 진짜. 야, 이제 뭐 저 최종윤 씨는 19년 만에 수상이지만 18년 만에 해동 새내기입니다. 해동 새내기. 냉동이 되면 얼굴이 그대로 해야 되는데 약간 이제 세월이 좀 있네요.
아니 좀 덜 풀렸어요 지금. 아직 냉동이 네, 긴장되고 있고. 근데 오늘 좀 오전 녹화라 그런지 얼굴이 많이 부으셨는데 어저께 뭐 하셨는데 이렇게 얼굴이? 맹구 분장하신 거예요? 술 한잔 하셨어요. 맹구 분장한 거 아니죠? 아 세 바퀴 녹화. 네네. 아 두 분이 같이 녹화하고 오신 거. 네네. 그분은 잘 되고 있나? 누구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예예. 아니 저 우리 어떻습니까? 김동남 씨는 정말 뭐 요즘 뭐 말 그대로 진짜, 정말 핫하신 분이잖아요. 아니 지금 이게 네. 쭉 이렇게 얘기를 이제 쭉 들었는데요. 네. 사실 뭐 상 받는 거에 대한 거는 뭐 그런 이렇게 뭐 저한테는 그 큰 의미가 없어요. 예. 왜냐면 뭐 늘상 받아왔던 일이기 때문에. 우와. 본인 자랑. 죄송한데 재정씨 하겠죠 지금. 지금 최정윤 씨 상 받았는데 갑자기 뭔 얘기를 하세요 지금. 저기요. 집중을 해줘야지. 그러니까 이어서 얘기하는 거 아니 이어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왜냐면 냉동인간이시기 때문에 해동된 줄만 안 돼가지고 다른 분이 나오셨어요. 똑같은 질문이 아니에요. 아 달라요. 과거. 아 지금 이어 말하기인 줄 아시고. 예예. 예. 질문을 하나 갖고 하는 게 아니고요. 김정남 씨한테 다른 질문이 나간 거예요. 김정남 씨, 아, 예. 물 한 잔 드세요. 물 한 잔. 아, 네. 김정남 씨, 무슨 머리 만드실 거면 요즘 거죠. 주변 반응이 어떠신지. 네, 그래 그래. 아니 근데 이게 원래 그 막 그 문자 같은 게 많이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사실은 그 무한도전 나가기 일주일 전에 전화번호를 바꾼 거예요. 왜 왜? 네? 왜요? 어디 좀 쫓기셨어요? 아니 뭐 쫓기다기보다는. 약간의 어떤 그 이제 주변 정리를 좀 해야겠다 했죠. 아, 정리해야 되는 주변들이 좀 있었어요. 아니, 아니 제가 가만히 있어! 잠깐만요, 잠깐만. 우리가 얘기할 거예요. 얘기하세요, 에피소드를 얘기하세요. 얘기하세요. 아니 어제 제가 봤잖아요. 같이 방송했잖아요. 먼저 뵀잖아요. 이 형님이 약간 보니까 허경이 형 씨. 아 무슨 진단을 하세요? 아니 아니 아니. 근데 이게 예. 보시면 알겠지만 약간 좀 허경영 씨 같은. 아니 지금 본인은 정말 왜 저런 얘기를 하지라는 표정. 아니 그러니까. 아 정남 씨는 지금 저 이 얘기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 근데 얘기할 때는 몰라요. 예. 그러니까 얘기 끝나고 자세히 생각해 보면은 아, 내가 무슨 말씀들이 약간은 맞는 것 같아요. 아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잘 몰라요. 그 순간은. 그러니까 방송할 때 이렇게 사람이 여럿이 있으면 집중을 못해요. 아~ 그러니까 오롯이 나한테 집중을 좀 해줘야 되는데 아~ 그러니까 뭐 여기 얘기하는데 기다리고 있으면은 막 나는 아 솔직히 좀 앞에서 좀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속으로 네. 어떤 생각하셨어요? 아니 오늘 이렇게 출연진 딱 보고 내 자리가 여기 있는 줄 알았거든요. 저기서 아니 근데 들어오는데 이게 이 여자분들 중앙에 이렇게 딱 앉아있는데 예. 좋지 않아요? 네. 여자들 사이에? 아유 뭐 좋기야 좋은데 아, 좋기야 좋은데 네. 요즘 느낌상으로는 내가 그래도 한 여기나 여기 안 어. 왔다 갔다 아 요즘 그 반응을 네. 봤어요 네. 아니, 저는 뭐든지 이렇게 하면은 기간이 이렇게 길어요 그러니까 여자친구도 지금 한 7년 동안 없다 보니까 옆에 이렇게 딱 앉는데 향기가 확 느껴지는데 어지러운 거예요 허경영 씨 맞네, 허경영 씨. 또 딴 얘기를 하시는데요. 아, 이러다 여기서 축지법 하시겠어요? 아니, 김종남 씨. 일단 저 다른 것보다 네. 옛날에 하던 그 방송과 요즘 그 방송을 좀 하셨잖아요. 네. 가장 크게 좀 본인이 느끼기에 달라진 점 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오롯이 저한테만 집중되는 어떤 그런 아, 그런 느낌. 그러니까 저희만 저랑 종국이만 이렇게 딱 갖다 놓고 서버만 예, 서버만 딱 갖다 놓고 그리고 근데 지금은 분량도 정해져 있어요. 10분 동안 나갈 거니까 어. 이렇게 해라. 근데 지금은 지금은 계속 기다리잖아요. 예. 여기서 그러니까 뭐 네 번째 이렇게 기다리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이렇게 우리 얘기할 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계속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들어가도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얘기하셔도 될 거예요. 편하게, 편하게. 아, 그래요? 하셔도 돼요. 하시잖아요, 서장훈 씨. 예. 막 들어오세요, 괜찮아요. 네, 할게요. TV 많이 나오고 나 가족들은 되게 좋아하시겠네, 가족들. 아, 뭐, 그냥 늘 우세요. 아, 왜요? 왜요? 엄마가? 네, 엄마는 뭐 제가 제일 앞에 나왔더라고요. 제 거 보시고 너무 좋았어요. 방에 들어가셔가지고 끝날 때까지 기도하시고. 감사하기도 하셨겠죠. 그러니까 제 이름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어. 재석 씨 이름이 많이 나와요 그 기도에. 왜 뭐라, 재석 씨? 네? 재석 씨. 왜 제 이름이 기도에? 아니 뭐 재석 씨 감사합니다 뭐 이런. 누구한테 기도한 거예요 누구한테? 누님한테. 부모님 그렇게 기도하시고 누나가 또 있으시죠? 네. 누나는 또 어떠셨는지? 그러니까 큰 누나는 술 드시면 원래 우는데 그날까지. 그런 얘기 뭐하래요? 큰 누나가 술 드시면 우는 건. 그러니까 큰 누나가 왜 술을 왜 가족까지?
그 누나가 아니 나 여기 컨셉을 모르겠어. 컨셉이 아니라 우리가 중간이야. 아니 할 말 다 하라고 얘기하면은 막고. 아니 형 하세요. 아니 이분 얘기할 때는 계속 듣지만요. 나도 자꾸 끝나고. 누나가 합법적인 거 아니면 다 말씀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누나가 왜 술을 좀 많이 드세요? 한이 많으신가? 누나 왜 술 드셨어 갑자기? 조카가 축구를 하는데 잘 안 되나 봐요. 근데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왜 이렇게 박지성을 소개시켜달라 그러는지. 박지성 축구 간다. 박지성 선수. 영국가 했는데 지금. 아니 그러니까 누나가 재석 씨 통해가지고 박지성 연락처 좀 따라가지고. 재석 씨한테 따라고. 네네. 아니 얘가 뭐 하나님이에요. 연락처 아시죠? 알죠. 예? 연락처 아시죠? 아니 알긴 알죠. 전화기 갖고 왔어요. 아니 그러니까 조금 이따. 아니 그거 좀. 아니 그러니까 아 우리 아드님이 누님의 아드님이 그 축구를 하는데 아 지금 그것 때문에 좀 속상하셔가지고. 아니 사실 이 자리도 버거운데 예. 그런 청탁까지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연합 씨 잠깐 쉬세요. 네. 조금 이따가 한번 또 시간이 있으니까 네, 네, 일단 좀 김정남 씨가 좀 쉬셔야지. 아, 너무 재밌으시다. 예. 아 우리 저 예능 진짜 새별입니다. 네. 자 우리 오래 기다렸어요. 우리 저 EXID의 하리. 김정남 씨 못지않게 정말 이 진짜 가요계의 대파란 대 이변이 바로 EXID입니다. 맞아. 네. 저기 뭐 굉장히 뭐 얘기 스토리가 뭐 드라마인데. 이게 진짜 차트 역주행이라는 게 말 그대로 활동이 끝났는데 다시 차트에 오르면서 드디어 가요 프로그램 1위를. 근데 이런 일이 가요계에 있었던 적이 있어요? 거의 없죠. 이례적인 일이라고 하죠. 정말 이례적인 일이에요. 사실 한희 씨 직캠 때문에 사실 그렇죠. 다시 한번 차트 역주행이었는데 이게 사실 그 세상 일이라는 게 정말 늘 저희들도 얘기하지만 다시 한번 느낀 게 현장에서 그 우리 그 EXID의 모습을 한 분이 찍으셨어요. 누가? 팬이. 그 팬이. 팬 한 분께서. 근데 이 직캠이 SNS와 인터넷에 퍼지면서 다시 이 위아래라는 노래가 많은 분들한테 알려져서 말 그대로 이제 다시 가요 프로그램 1위가 됐어요. 직캠 찍었던 분은 진짜 영웅이네, 영웅이야. 직접 좀 얘기를 해주시죠, 네. 우리 저 한희 씨가. 아, 그 회사 직원도 아니고? 네, 그... 제 팬... 직캠이 직원 카메라인 줄 알고. 아니, 직캠. 여기가 냉동인간이야, 냉동인간. 직캠이... 드라마 볼 때만 해서 아, 누나 정말 웃겨. 직원 직원 카메라, 직캠. 야, 모르면 가르쳐주면 되지. 직접 촬영한 거, 직접. 아, 맞아. 아, 근데 말은 되네요. 말은 돼요. 직원 카메라, 직캠. 그래서 그, 아, 그러면 그게 이제 얼굴책이나 SNS를 통해서 많이 확산이 되면서 노래 순위가 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오, 신기하다. 근데 이 위아래가 언제 나온 곡이죠? 원래 작년 8월에 나와서 와. 3주 정도 활동을 하고 이제 아시안게임이 있어서 금방 접어서 강제 이게. 종료를 했었어요. 이게 말이죠. 사실 그 작년 여름에 나온 곡이죠. 그럼 이게 사실 죽었던 노래가 기사를 그렇죠. 해달라는 거예요? 죽었던 노래. 이게 한 그 겨울 한 10월 11월쯤 되면서 이게 막 갑자기 막 그렇게 그 노래 제목 위아래예요? 예. 아니 우리 아, 여기 얘기 나온 김에 우리 진짜 그 차트 역주행 뭐 오늘 진짜 멤버 중에는 다 못 나오고 우리 저 한희 씨만 나왔지만 네. 위아래 한번 네. 네. 위아래. 야 정말 이 위아래는 아이고 야 이걸 진짜 얼마나 어 벌써 이 음악이 아유 보세요. 아니 우리 남자 감독님도 물개 받으셔. 가자! 가자! 그렇죠! 아, 이쁘다! 위, 아래, 위, 아우, 정말, 이거. 예? 아우, 진짜. 손흥민 씨, 눈을 어떻게 해? 이거 대기 없이 입 좀 다물어주세요. 서장훈 씨, 네. 진짜 서장훈
서장훈 씨 직캠만 하나만 찍어주세요. 이 아래 한쪽부터 살짝 엉덩이가 앞으로 나오고. 한희 씨 같은 경우에도 진짜 그 EXID가 진짜 뭐 한 4년여 정도 뭐 굉장히 시간 좀 많이 흘렀잖아요. 네. 포기를 할까? 뭐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는지. 많이 했었어요. 그래요. 그리고 엄마가 원래 데뷔 전부터 계속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너 3년 줄게. 3년 동안 성과 없으면 그만하라고. 엄마는 뭐가 되기를 원했었어요? 엄마는 이제 심리학 공부를 제가 하고 싶어 해서 그러면은 같이 심리학 공부를 좀 해보자라고 하셨는데 공부하기를 원했어요. 공부를. 처음에 가수 되고 싶다고 했을 때도 나 너 예뻐. 근데 너 정도 생긴 애들은 길거리 나가면 많다. 너 노래 잘해. 근데 너 정도 하는 애들 많아. 난 너한테서 어떤 가능성도 보이지가 않는데 왜 꼭 굳이 그렇게 힘든 일을 가려고 하니? 엄마가? 네, 그렇게. 그게 악플 아닌가? 악플이라서 엄마가 되게 냉정하신데. 네, 엄마가 좀 많이. 그러니까 어머님이 좀 그 어떻게 보면 이곳이 워낙에 네. 힘든 곳이니까 철저하게 좀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의미인 거죠. 저런 얼굴이 그렇죠. 흔차요 그러는데 저런 흔치 않아요. 되게 예쁘게 생겼잖아요. 도시적인 얼굴인데. 감사합니다. 아니 저기 우리 저 한희 씨는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얘기를 어머님한테 듣고 그리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했는데도 이제 사실 본인도 조금 약간 흔들렸던 때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JYP 연습생을 JYP 엔터테인먼트에서 연습생 1년 정도 했었어요. 근데 이제 1년 후에 제명이 됐죠. 아이고. 왜? 안 됐다고? 잘 못 가능성을 한다고? 못 보셨나 봐요. 저한테서. 왜 못 보셨을까? 그래서 그 후에도 난 정말 아닌가 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중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가서 이제 그냥 공부만 하자. 그 또 기숙학교처럼 새벽 6시부터 다시 새벽 2시까지 공부만 시키는 데가 있었거든요. 근데 문득 왜 그들의 판단이 내 판단이 됐으며 그들의 결정이 내 결정이 됐으며 왜 내가 내 가능성에 한계를 둘까? 그래서 그냥 다시 한번 해보자. 정말 열심히 해서 이번엔 미련 없을 수 있게. 그래서 다시 한 게 이제 EXID. 와. 젊은데 참 어린데 생각의 깊이는. 그때 저 젊은 나이에 울기도 많이 울었겠네. 눈도 커가지고 그냥. 근데 일부러 팀들 멤버들이랑 있을 때는 아무도 안 울었어요. 부정적인 생각은 옮으니까 다 긍정적으로 우리 잘 될 거야 이렇게만 해요. 책 많이 보시나봐요. 아니 저 그때 이렇게 쓰는 단어가 되게 고급스러워. 저런 단어 못 써요? 아니 저 쓰죠. 쓰는데 전화에 쓰기 어려운. 책 많이 읽으세요? 아 전 예 뭐 좀 안 읽잖아요. 아니 좀 읽어요. 가장 최근에 어떤 책 보셨는데요? 이 최근에 좀 바빠가지고. 사실 저 진짜 한희 씨가 나온 김에 한희 씨가 그렇게 또 재주가 많대요. 한번 좀 어떤 재주들이 있는지 좀 몇 개 좀 부탁을 좀 드려볼까요? 네. 박희진 선생님부터 해보겠습니다. 바빠라 바빠빠 안녕하세요 안성택 박희진입니다. 바로 보겠습니다. 기봉이의 신현준. 그 성대모사는 잘하시는데 다 이건 옛날 거니까. 4년 전이요. 4년 전. 이게 데뷔 전에 연습생 시절인데 같이 지금도 어때 하면서 보다 보니까. 맞아요. 지금은 바빠서 이제 그걸 할 시간이 없고. 그분도 활동을 안 하거든요. 예. 예, 좋아요. 기봉이 쌈 싸 드실 때. 예, 쌈 싸 드실 때. 기봉이 쌈 싸 먹는 거. 여기 쌈 올리시고. 하나 올리고. 이제 안성기 선배님 진짜 옛날 분이성균 정말 요즘 분과차게 옛날 오래된 성대모사를 이성균 선배님 신문섬 해설위원님 좋아요 한번 쭉쭉 가볼게요 해설위원. 자 우리 안성기 선배님부터 날 쏘고 가라 빨리 한다 신문선 해설위원이요 안녕하세요 신문선 안성기 씨요 날 쏘고 가라 자 이성규 씨요 빨리 한다 아니 우리 이규혁 씨의 제보에 따르면 서장훈 씨가 시청률도 좀 신경을 많이 그래요? 아니 이 제가 기본적으로 제가 지금 출연하고 있는 프로에 대해서 좀 따지는 건데 왜냐하면 제가 운동선수였잖아요. 예. 또 승부욕이 좀 있고 근성 있고 그래서 일단 제가 참여를 했으면 그럼 그 프로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 됐으면 하는 마음 그런 마음에서 이제 보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게스트로 뭐 이렇게 나오면 형님 프로나이트에 나오면 제가 그 프로에 나갔을 때 혹시 폐가 되지 않을까? 제가 나왔을 때 조금 더
올라가면 그러면 좀 제가 마음이 편안하고 뿌듯하고 좀 이런 게 있어서 그렇게 보는 거지 뭐 얘들 얘기처럼 내가 막 그냥 뭐 방송에 미쳐가지고 뭐 시청률 따지고 이러진 않아요. 얘들은 같이 방송을 하면 너무 잊지도 않은 얘기를 자꾸 만들어내니까 근데 얘까지 지금 오늘 합류를 해가지고 제가 마음이 되게 불안합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네네. 방송을 이제 본격적으로 안 하신다는 분이 네네. 방송용 대형차를 구입하셨다는 건 무슨 얘기죠? 아 지금 벤을 구입하셨다. 예, 예. 그 뭡니까? 그거는 연예인이 되고자 아니 한다면 그 차를 살 필요 없거든요? 연예인이 아니면 벤을 못 하게 돼 있는 거야. 아, 맞는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죠? 구체적으로. 그건 맞는 얘기예요. 좋아요. 이게 매니저가 또 생겼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아, 매니저가 생겼다기보다 지금 잠시 임대로 네. 예, 예. 임대로 좀 지금 도와주고 있어요. 뭐든지 임대를 좋아하시는구나. 근데 매니저를 갑자기 좀 그 같이 일을 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그래요. 예. 계기가 이제 제가 일이 정말 잘 아시겠지만 뭐 이거저거 좀 밤샘 네, 바빠지면서 이게 제가 위험해서 밤에 혼자 또 운전하고 가고 뭐 이런 게 좀 위험하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서장훈 씨 그 네. 혼자서 차 예전에 혼자 운전하고 다니실 때 이게 저 덩치가 워낙 크시니까 진짜 뒷자리에서 운전하는 줄 알았어요. 예, 이게 형 갈게요 하고 있는데 앞장면이 아니라 아, 두 번째 잠깐만. 내가 진짜 참아. 진짜. 내가 참아 우리 예. 한국 최고의 MC한테 예, 예. 허언증이라고 할 수 없고. 정말. 제가 얘기했으면 전 큰일났어요. 내가. 죽었어요. 뒷창문에서. 정말 답답한. 뒷창문에서. 봤어요. 야 형님이, 정말. 형님이, 봤죠. 아니, 봤어요. 봤죠. 봤어요. 형님이 그러시면 뒷창문. 그런 걸로 할게요. 정말. 정말 이거 그러시면 야. 제가 뒤에서 운전하는 걸로. 정말 옆에서 지켜봤을 거 아닙니까? 이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죠. 아 근데 형이 참 말을 잘 포장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도 보면 지금 뭐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이 예능인과 아닌가의 얘기가 많잖아요. 제가 처음에 그 모 프로그램에서 그 피겨 스케이트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키스 앤 크라이에서 그거 할 때 뭐 잠깐 좀 이렇게 고정적으로 이제 몇 달을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형님하고 이제 만나서 이제 술자리를 하는데 네가 연예인도 아닌데 왜 그런 거를 하느냐. 아. 운동 선수로서 약간 바람직하지 못하다. 아니요, 아 부러지는데요? 아 지금 부러져. 무너져, 아 지금 무너져. 무너져. 허언증 있으신 거 아니에요? 허언증이네. 허언증 있으신 거 아니에요? 허언증 있으신 거 아니에요? 남의 소문이에요. 그때 생각하니까 너무 창피해. 그래가지고. 근데 되게 저는 그 석 달이나 넉 달이나 시간 되게 힘들었어. 형은 봐야 되는데 나가면 욕을 먹으니까 계속.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좀 흘러서 사나밀려를 갑자기 하신다고 이제 저한테. 누가 자꾸만 와서 우리 집 앞에서 그걸 기다리고 있는데 한 번만 해달라고 그 프로를 내가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참 모르겠다. 기어가 넌 어떻게 생각하니? 그래서 근데 형이 추구하시는 거하고 좀 다른 거 같은데요. 반대하셨구나. 그렇지. 근데 이게 너무 적극적으로 섭외가 들어오니까 내가 거절하기가 좀 힘들다. 뭐 그러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거기 계속 계시더라고. 아니 일단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네. 부모님께서는 뭐라고 저 얘기를 하시는지 다른 분들도 그렇지만 저는 정말 솔직하게 네. 저희 부모님이 처음에 한두 번은 뭐 그냥 뭐 웃으셨어요. 이게 점점 가다가 지금 일이 좀 커져가지고 뱅까지 사고 요즘은 사실 그렇게까지 그렇게까지 좋아하진 않으세요. 솔직하게.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아까 이거 지금 죄송한 얘기인데 무슨 인기를 이제 직업이 연예인이고 뭐 이러면 인기를 많이 얻고 뭐 주변에서 많이 알아보고 막 좋아해주면 되게 감사한 일이잖아요 사실. 근데 저는 예전에 어릴 때 그거를 다 이미 이제 분야는 다르지만 저희 집에서는 그걸 다 겪었기 때문에. 언제요? 아 저 응답하라 저 제가 연대 93년 94년이 저 나한테 설명하는 거죠? 네네네. 죄송한데 그때 기억이 안 나거든요. 엄청나네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이 기동력이 뛰어난 고려대학교하고 네네. 조직력이 뛰어난 연세대학교가 오늘 승자가 경기리그 1위가 됩니다. 자, 서장훈의 갔습니다. 2초 남았습니다. 전화합니다. 결승이 왔습니다. 대단합니다. 연세 승리입니다. 연세대학교. 서장훈의 네. 부자와 동시에 서장훈 선수 압사하겠어요 압사. 네. 아 장난. 어느 정도지 인기가? 아, 저는 고대를 좋아해가지고요. 연대. 감사합니다. 아니 진짜 멋있었어요. 최고였어요. 그때는 정말 뭐 여느 아이돌 못지않은. 그렇죠 최고였습니다. 네. 제가 그때
사실 그때부터 유명해졌는데 그게 제가 지금 한 22년 됐어요. 그 일이 벌써. 근데 이제 와서 제가 뭐 40 넘어가지고 갑자기 뭐 뭐 사람들이 좋아한다 이거에 제가 뭐 그렇게 저희 집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거에 뭐 일이 일비하거나 이러진 않아요. 한희 씨는 사실 서정훈 선수가 농구 선수였던 걸 알고 있었나요? 제가 92년생이어서 모르시죠 당연히. 무한도전으로 했어요. 무한도전 예능인으로 예능인으로 그냥 무한도전으로 보셨군요. 키 큰 개그맨으로 하셨죠. 그럼 그 프로그램에서 봤을 때 어떤 분인 줄 아셨어요? 농구선수라고 설명이 나오셔서 아, 은퇴하시고 이제 방송 쪽으로 하신 그 제2의 강호동 씨가 아, 네, MC 봐요. 하시고 이렇게 했죠. 그거 봐요. 아니 저 규혁 씨가 그 당시에 또 친했으니까 좀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저는 딱 그때 좀 알 때였어요. 그 선수촌에서 처음 뵀을 때 장훈이 형 같은 경우에는 그 HOT 그 그때 같이 이렇게 네, 활동을 같이 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좀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입집 집중 시선을 받는 걸 굉장히 이렇게 좀 노련하게 잘 피해 나간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선수 내에서도 조금 약간은 좀 거리감이 있는 그런 속으로 조금 살짝 뭐 좀 그 서정훈 선수 지금은 친했지만 그 당시에는 좀 약간 아 저런 모습 좀 그 뭐 보기 싫다 했던 모습도 좀 있었죠. 전체적으로 조금 그러니까 날씨하진 않았고 날씨하진 않았고. 아니요, 아 이거 이거 착하게 나 손 들고 얘기하지. 말씀하세요. 얘를 처음 본 게 태릉 선수촌에서 이 친구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국가대표 돼가지고 태릉 선수촌 들어갔어요. 처음에 갔는데 봤는데 아주 어린 친구가 중학교 3학년이었어요. 근데 국가대표 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뭐 무슨 종목인지도 몰랐고 그냥 뭐 이렇게 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스케이트 타는 친구인데 보통 그 안에서는 어리면 대충 아 자기보다 좀 어리면 나이가 위인 사람한테 형, 다 형. 인사하죠. 대충 봤을 때 아 이 사람 좀 나이 많겠다 그럼 다 인사해요. 근데 식당에서 이렇게 보거든요 매일 그 밥을 먹을 때 이렇게 보는데 대충 보면 저 누가 봐도 저거 중학생 아니면 고등학생인데 아무리 봐도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내가 계속 이렇게 보면 계속 그 사람 이렇게 보잖아 이렇게 보면 일단 이규혁 선수도 반대편에서 이제 나이스하지 않은 아니 그러니까 네. 뭐 지는 나이스하지 않았겠지만 난 기본적으로 아니 어린 놈이 봤으면 대놓고는 얘기 못하고 뭐라고 생각해요? 아, 참 그 어린 놈이 말이야 싸가지 없게 인사도 안 하고 저는 아주 웃긴 놈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또 변명을 드리자면 저는 다른 부 선배님들한테 다 인사를 잘했어요. 근데 왜? 나이스하지 못했어. 야, 내가 뭐 그렇게 나이스하지? 제 입장에 나이스하지 못해. 아니 왜냐면 제 입장에서는 아 뭐 유명 스타고 뭐 저 뭐 잘 나가지만 선촌에서는 다 동급이고. 그때 당시에 네, 제가 먼저 대표팀 한 1, 2년 먼저 들어와 있었고. 아 나는 어떻게 보면 대표 선수는 선배인데. 네. 형님도 그때 농구부에서 막내였어요. 저도 빙상부 막내였고. 그러면 거의 동급 아닙니까? 근데 아니, 이게 말이 잘못된 게 아무리 동급이라도 자기 중학생이고 나 대학생인데. 아니 말이 됩니까? 아무리 내가 뭐 나이스하지 못하고 뭐하든 난 대학생이고 자기 중학생인데 나한테 인사 안 되는 게 생각해보세요. 지금은 우리가 이제 같이 늙어가고 뭐 정말 친구처럼 지내지만 그때는 중학생, 대학생이 중학생하고 엄청 차이 나요. 맞아. 근데 중학생 중학생이 나한테 맨날 보는데 좀 과격했어요. 아, 요 정도 될 줄 알았어. 될 줄 알았어. 대놈 될 줄 알았는데 중학생이 맨날 보는 내가 저기서 나 맨날 이렇게 째려보고 있고 이러면 예. 서정훈 씨는 반대로 인사 좀 잘 하시는 스타일이었어요? 선배들한테. 아니 전혀 없었지 인사를 누가 해. 나이스까지 못했다는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아 그래요? 맞잖아. 아 지금 새로운 얘기입니다. 인사 자체를 몰랐던 사람. 아니 왜냐면 당시에 또 너무 이렇게 핫하셨고 또 이렇게 많은 집중과 그런 사랑들 받으니까. 네. 좀 이렇게 그때 당시에는 또 그럴 수 있잖아요. 또 어린 나이에 그렇죠. 대학교 1학년밖에 안 됐으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서. 네. 아마, 그 당시 중학생인데도 그 형은 굉장히 철없고 네, 좀 그랬었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네. 인사를 많이 자제하셨죠. 약간 스타병이 있구나라고 생각했었나 봐요. 아니, 저, 그럼요. 약간? 이건 허언이 아닌 게 사실 제가 그때 19살 이었기 때문에 좀 건방이 약간 가미가 돼 있었어요. 아, 인정하시네요. 지금처럼, 네, 지금처럼 제가 겸손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고. 지금 겸손하고.
정도. 물론 건방진 아니에요. 네. 네. 지금 그때 비하면 굉장히 그렇죠. 그때 어느 정도였습니까? 그때. 아니 왜냐하면 그게 정말 그 우리 뭐 한이 저 친구도 있지만 마치 그 어떤 어린 아이돌. 이 갑자기 주목을 받아가지고 기분이 붕 떠 있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얘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지금 한이도 그래요? 아니 아니. 전 너무 그렇다는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한이 그래요? 좀 약간 기분이 붕 떠 있는 기분입니까 어떻습니까? 무서워요. 오히려. 그럴 수 있죠. 우리 좀 요 아이돌 이야기는 우리 또 터보 시절을 좀 얘기를 하자면 어떻습니까? 본인도 좀 약간 붕 떠 있는 그런 느낌을. 아니 지금 그래요 저는. 좀 이따 얘기 나눠볼게요. 오랜만에 조금 그 대사나 한번 좀 얘기 나눠보려고 대화를 건넸는데 저쪽에서 차단을 하네. 문을 닫아버리시네. 아니 유진 씨가 오늘 해투에서 김정남 씨한테 너무 휴가 주시는 거 아니에요? 아 지금. 아 여러 가지 그 스타일들이 아니, 달라가지고 아니 나갈 거 쫙 준비해 놨는데 딱 막아 예 잠깐만 계세요 잠깐만 네. 계세요 아니 우리 어떻습니까 이 인기 얘기가 나온 김에 최정윤 씨도 좀 사실 데뷔 시작부터 좀 인기가 있었죠 그렇죠. 3월 데뷔가 뭐였죠 저는 광고를 했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정말 저는 이 제가 일했던 그 딱 신인 시절 1년이 광고를 제일 많이 했어요 지금은 거의 못 하고 있는데 그때는 몇 개나 하셨죠? 몇 개라기보다는 이제 탑들만 할 수 있는 화장품과 의류를 다 했었어요. 아, 데뷔하자마자? 네, 동시에. 축하드리겠습니다. 아, 네, 그때 네. 잠깐이요. 그래서 그때 정말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고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많은 경쟁자는 사실 없었어요. 지금은 정말 많은 배우들이 나오시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는 저랑 진재영 씨랑 김현주 씨랑 이제 고 장진영 언니랑 고로 고작 다섯 명 정도. 한 파이브. 최정윤 씨가 시대를 이끌어갔네. 그거랑 다른 얘기인데 최정윤 씨가 시트콤 나오실 때 제가 완전 팬이었거든요. 근데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좋아하는 남자가 있어가지고 매번 그 시간을 타고 버스를 타고 가다가 매번 이제 그 버스에서 어떠한 실수담이 일어났는데 제일 웃겼던 게 마지막에 화면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아 정말요? 예. 틀렸어요. 왔다. 어머 오빠. 이거 이제 조세호 씨가 제일 좋아하는. 어, 저 편집면이에요, 저한테 이게. 그때 지금 똑같아요. 똑같아요. 이거 봐. 저 진짜 무서웠어요, 근데. 돈통. 아니, 아저씨,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남의 돈통을 들고 가냐고? 아니, 갑자기 빠져서. 아 웃기네요. 아 창피해. 거의 잘못하면 도벽 있는 줄 알겠어. 아, 그래. 너무 많이 마셨나. 어? 어제 돈통 뽑은 아가씨 아니야? 네? 무슨 말씀이세요? 어제 돈통 뽑아간 사람 맞는데? 무슨... 제가 네, 제가 아, 정말 안 잡는데? 왜 이래? 정신 차려, 정신.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미친 게 없어? 아니, 이거 정신을 어디다 뒀길래 저기서 떨어져요? 아저씨 술 취했어? 아니에요, 저 원래 여기서 내리려고 그랬어요. 뭐, 뭐요? 아니, 아, 이거 봐요. 이거 봐, 아저씨! 아저씨! 웃기다, 이거. 아, 잘 봤습니다. 아, 너무 좋아요. 조세호 씨가 제일 좋아하는. 너무 좋아요. 저걸 다시 보기로 몇 번 봤는지 모르겠어요. 재밌다. 아, 재밌습니다. 아, 잘 봤네요. 사실 그 저희가 네. 뭐 흔히 좀 청담동 며느리 청담동 며느리 네, 뭐 실제 청담동 며느리가 바로 최정윤 씨 진짜 아, 저희들이 좀 궁금해요 어떻게 네. 사시는지 아니 진짜 전 잘 살고 있습니다 아 진짜 그, 진짜 예. 솔직하시네 진짜 잘 살고 있어요 잘 사는 집이잖아요 청담동 며느리 어떻게 살고 있나 잠깐 좀 얘기 좀 저희 아파트 살고 있고요 전세로 살고 있고요 아. 예 그리고 물론 정말 저희 나이에 그런 정말 좋은 집에 살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제가 배우이다 보니까 좀 살 일이 많아요. 옷 같은 것도 많고. 그래서 좀 저희 신랑이 좀 무리해서 대출 받아가지고 전세를 아니, 좀 아직 저희가 도와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뭐 도와달라는 게 아닌데. 뭐. 아니 보통
그리고 이제 드라마 최정희 씨도 많이 하시니까 네. 보통은 그러거든요. 이제 재벌가의 씨를 가게 되면은 야, 보통 이렇게 다 반대. 난 이 결혼 반대야. 아~ 그리고 봉투 쓱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컵을 찍고 어제 어떻게 봉투. 예. 그러셨어요? 어떠셨어요? 아니 저희는 전혀 그런 거 없었어요. 그래요? 오히려 너무 재밌으시고 저 오히려 저는 연예인이어서 사실은 좀 반대를 하실 줄 알았는데 아, 네. 제 나이 때문에 좀 걱정을 하셨어요. 연상이래. 예. 저는 정말 예상을 못했거든요. 그 부분은. 근데 나이를 좀 걱정을 하셨는데 다행히 저희 신랑이 그런 부모님들께서 그런 걱정하시는 부분을 이미 다 차단을 시키고 야. 합의를 보고 그 자리에 가고 싶어 하더라고요. 아니 보통 이게 좀 약간 과장되면은 드라마는 다르구나. 며느리를 좀 고생스럽게 하려고 어, 일부러 맞아. 아침상을 새벽 4시에 받는다든지. 그리고 12층 방과 막상 차려놓으면 아이고 해놓고 니네 집에선 이렇게 가르쳐. 아, 똑같아. 악역! 악역! 똑같아. 며칠 전에도 일요일날 이제 뵀는데 허리가 아프시다는 거예요, 어머님이.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아가씨가 출장을 가셔가지고 혼자 집에 청소를 하셨대요. 엄마가? 네, 그래서 저희 신랑이 엄마가 얘 좀 불러서 시키지. 어? 아우 야 얘도 힘든데 어떻게 청소를 시키니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네. 야 이거 저희가 카메라를 가지고 가봐야 이걸 아는데 이거 말만 들어가지고 진짜 저를 아예 건드리질 않으세요. 아니 정말. 이게 좀 저희가 좀 약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약간 삐딱한 시선으로 좀 약간 봐. 아니 그 최정윤 씨는 집안도 워낙 좋아요. 최정윤 씨는 집안도 되게 어마어마해요. 집안끼리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집안끼리 엄마들이 죄송합니다. 엄마들이 주선에서 만난 만남은 아니고 정말 고깃집에서 우연히 만났어요. 고기 먹다가 이제 예. 전화 그렇습니까? 네 저희 신랑의 친구가 저희 아는 동생이랑 연애 중이었는데 누나 제 친구가 이제 고깃집을 하나 오픈을 했는데 와서 좀 와서 밥 좀 먹어주면 안 돼? 그래서 가게 된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우연히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정말 서로 뭐 통성명을 하거나 뭐 이렇게 말을 주고받은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 뒤로 이제 그 후배가 누나 그때 그 친구 생각나? 그래서 누구? 그랬더니 그 눈 큰 애? 어? 그랬더니 그 친구가 누나가 좋대 이러는 거야. 드라마야 이게 드라마. 나는 내 후보에는 연한은 없어. 됐어. 그랬는데. 그런데 자꾸 옆에서 애들이 바람을 넣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인격이나 이런 걸 얘기해 주잖아요. 네, 그래서 뭐 그 뒤로는 아 집안 얘기도 안 했어요. 집안 프로필도 안. 예, 네, 그냥 몰랐어요. 사진도 안 보고요. 네. 아, 우리가 좀 너무 때가 탔네. 근데 이제 나중에는 얘기를 해줬죠. 아. 어느 정도는 얘기해 줬는데 사이즈가 좀 달랐어요. 어떻게? 제가 나중에 알고 난 사이즈. 보다는 정말 10분의 1도 안 되는 사이즈로 그 친구 눈도 잘 몰랐던 거예요. 아~ 네. 그냥 고깃집 사장님 정도. 예. 네. 아~ 그렇게 알고서 이제 뭐 그래? 근데 얘가 날 너무 좋다고 막 옆에서 애들이 누나 쟤는 일주일 안에 누나랑 결혼을 할 것 같아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쟤는 나한테 말도 안 거는데 니네 왜 그래?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 제가 쑥스러워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렇게 거의 한 달을 있었어요. 걔 좀 불러봐 이렇게 된 거예요. 기다려, 언니. 기다려. 한 달 동안 좀 아셨네. 아니에요. 쭉 이렇게 볼미자가 했네. 예, 예. 왔어요. 또 오라고 또 와요. 와, 재밌네. 그래서 내가 나바스토리가. 너 내가 왜 좋아? 이렇게 물어봤어요. 진짜로. 야, 내가 왜 좋아? 아니, 누나니까. 누나니까 제가 말을 했죠. 너 내가 왜 좋아? 그랬더니 저 그렇게 말한 적 없는데요? 튕긴다, 튕긴다. 너무 창피한 거예요. 얼마나 그래? 알았어. 그리고 그냥 아무 일도 없었다니 놀았어요. 근데 그날 이후로 전화번호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문자로 왔다 갔다 하는데 하루 종일 대화가 끊기질 않았어요. 이 문자로. 이제 그때부터 약간 연애가 시작된 것 같아요. 정말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을지 싶을 정도로 저만 쳐다봐요. 눈을 떼질 않아요. 한 번도 정말. 아니 제가 저 어부리 상소리예요. 본인은 정말 나랑 이렇게 옆에 있으면 친구들이랑 있는 자리에서 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아, 나 정희 씨. 한 번도. 아, 약간 아니 왜요? 제 입장에서 좀 듣기 불편한데. 알아볼까요? 그 앞에 있는데 친구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고백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 모양으로 이렇게 말하고 사랑한다고. 그럼 전 너무 창피해서 이렇게 딴 데를 봤었어요. 저는 그런 거 약간 좀 못 견뎌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안 쳐다보면 문자를 보내요 앞에서 뭐라고? 사랑한다고. 어쨌든 집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사귀고 있는데 시댁의 어떤 경제적인 규모에 대해서 알고 난 후에는 기분이 좀 어떠셨어요? 실제 웃음이 나오죠. 됐어. 알아. 됐어. 렛츠고. 렛츠고. 됐어. 아, 나
우리 최정현 씨의 속마음을. 아니, 예? 최정현 씨의 얼굴에 정말 참된 표정이에요. 이건 참입니다. 참. 사랑 깊어져요. 네. 여기서 봐, 봐야 될 것은 네. 뭐 경제적인 규모. 맞아요. 뭐 이제 사랑을 했으니까. 네. 아, 진짜. 아, 그리고 정말 뭐, 네. 인품이 좋으신 분들이에요. 아, 그래. 네. 거기다가 아, 인품까지? 그래서 속전속결로 급하게 결혼하셨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논았네요. 아, 저는 보기다. 남편복보다는 시부모복이 더 있는 사람이에요. 아. 네. 김정남 씨도 사실 그 아까 얘기하신 대로 본인이 혼자서 좀 행사를 많이 다니시고. 네. 그 심지어는 그 우리 그 이제 본인이 나간 이후에 마이키 씨랑 터보를 했는데 회상은 사실 그때 나온 노래인데. 들리는 소문에는 행사장에서 아, 회상도 불렀다는 거예요. 김정남 씨, 이거 사실입니까? 아니 이게 뭐냐면은. 터보가 계속 활동을 하고 있었잖아요, 마이키랑. 그러니까 그때는 일도 많이 했었어요. 일도 많이 했었는데 이제 터보가 이제 해체가 됐잖아요. 네. 해체가 되면서 그러니까 일하는 수입이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해체가 되는 순간. 터보가 이제 활동할 때는 괜찮았는데. 예, 네, 괜찮았는데 그때는 얼핏 누군가가 이제 회상은 안 불러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래서 틀어봐봐. 그러니까 불렀어요. 그러니까 다 립싱크죠, 다. 다 립싱크인데. 그냥 내 노래인 줄 아는 거예요. 회상을. 네. 그래서 이제 제 레퍼토리 이제 다음 갈 때는 집어넣었던 거죠. 아, 오늘 사실 저 음악이랑 같이 한번. 아, 진짜. 오늘 오랜만에. 와. 그 마이키 씨와 김종국 씨가 함께했던 회상. 우리 저 김종남 씨가 사실 전혀 참여하지 않았어요. 네, 네. 그 노래를 가지고 한번 진짜 한번. 아니 근데 립싱크래서 이게. 알아요. 실제로 한번 노래도 좀 아시잖아요, 우리.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토보의 김정남입니다. 나이트 오셨는데 이렇게 조용한 음악으로 시작하는 거 다 아시죠? 그러니까 저도 노래를 좀 하니까 근데 뭐 어떡하겠어요. 뭐 정국이가 바쁜데 그죠? 이 노래 아시죠? 인기의 수록되는 이 집에 전혀 노래 안 해요? 아니 아, 전혀 안 해요. 아니 대박인 게 앞에서 보시면 네. 노래 나올 때 입이 안에서 아니 됐어요. 저는 김정남 씨고요. 아 근데 저는 진짜 궁금한 게 네. 그 김종국 씨하고는 진짜 10몇 년 동안 연락 한 번도 안 했어요? 둘이서 같이 앉아서 얘기한 거는 거의 한 18년 만이죠. 뭐 이제 편안하게 지냈다, 뭐 나는 나름 굉장히 화려하게 보냈다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여러 가지 좀 경제적으로도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생활고 이런 건 없었어요. 아, 그래요? 왜냐면 없으면 안 쓰고 있으면 쓰고 좀 그런 주의였거든요. 그럼 없을 때는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게임 했었죠. 있을 때는요? 있을 때는 게임. 이제 게임에 이제 그 아이템 사고. 있으면 그러니까 아이템 세고. 있을 때는 게임 아이템 세고 없을 때는 게임 하고. 그 게임 거기서 예. 엄청 대단하신 분. 그러니까 그 게임 하시는 데서 대단하신 네. 분이었답니다. 아니 거기서도 1등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아 그쪽에서도 유명했어요. 그 게임 하시는 그 분들. 제 뒤에 한 2천 명이 있었어요. 저는 그 22시간씩 게임을 했었는데 22시간 동안 스케줄이 꽉 차 있었어요. 침대에서도 안 잤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엎드려서. 게임 하시더라. 그때는 뭔가를 이렇게 뭐 아이템 습득하고 이러면은 혼자 다 먹으니까. 무슨 말씀? 게임을 안 하는 사람. 그게 뭔 얘기야? 혼자 다 먹는 기획사니까. 기획사가 없이 나 혼자 아이템으로 내가 먹으니까. 그때 통을 한 두 개 가지고 있었거든요. 성주셨네. 사이버 상에서는 사실 지금 저 예를 들면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이게 현 세계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경상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 거의 경상도 소유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저한테 세금이 들어와요. 그러면 그게 그러면은 좀 경기 도지사였던 거죠, 제가. 경상도 도지사. 식사는 어떻게 하셨어요? 라면 이런 거. 식사는 사실 22시간씩 그렇게 게임을 하면은 보통 밥을 제가 한 새벽 한 두세 시에 먹어요. 왜냐면은 느끼고 있거든요. 부모님들의 어떤 그런 시선을 문을 닫고 있어도 느껴져요. 저도 게임을 하다가 약간 닥닥 거리는 소리가 나면은 문을 싹 이렇게 대보면은 그 숨소리가 들려요. 엄마 숨소리가 이렇게. 아이고. 얘가 지금 뭐 살아있나 뭐 이런 분위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부러 새벽 2시에도 밥 먹어도 설거지를 제가 안 해요. 왜?
놔둬야지 밥 먹은 게 티가 나니까. 아, 걱정하시네. 걱정 안 하시니까. 얘는 이제 아, 얘는 밥은 먹었구나 뭐 이런 네. 거 있잖아요. 그게 지금 부모님이 어떻게 엄마가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진짜 좋아하시겠어요. 그 방송 나가고 네. 뭐 스케줄도 많아지고. 아우, 지금은 응? 어머니가 이제 제가 이제 스케줄 하고 들어갔더니 밥 먹자 그러시는 거예요. 어. 그래서 나는 이제 아, 이제 조금 이제 하니까 엄마 식탁에서 먹어요 그랬더니 뭘 안 하던 짓을 하냐 그러면서 방으로 밥을 이렇게 가지고 오시더라고요. 아, 집에서는 많이 바뀐 게 없네요. 사람이 한 번에 바뀌면 안 된다고. 한 번에 바뀌면 안 된다고. 혼자 먹으라고. 네. 밥을 이렇게 두고 오시는 거예요. 일상 주시던 분. 아니, 이게 아닌데. 야, 우리 또 한이한테가 한참이 또 왔어요. 예. 지금 이제 소위 말한 대로 이제 떴단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예. 앞으로의 좀 뭐 목표라든가 뭐 여러 가지 또 멤버들하고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할 텐데 어떤 얘기 좀 많이 해요, 요즘요? 원히트 원더로 끝나면 안 되니까 그 다음 앨범이 지금 앨범처럼만 잘 되길. 아~ 도주만 안 하면 돼. 아니 근데 보니까 손을 안 된 얼굴 같은. 네, 아, 한 군데도 안 됐어요. 그쵸?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중학교 때부터 얼짱으로 난리 났어요. 딱 보니까 얼굴에 손을 안 댔네. 네. 아니 사실 그 사무실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약간 좀 그런 권유라든가 내지는 주변에서 너도 한번 살짝 그런 유혹이라든가 이런 거 좀 있지 않았을까요? 네. 저 회사 전 이사님이 굉장히 안타까워하셨어요. 너는 좀 코만 코가 너무 예쁜데 아니야. 코가 아까 싶어서 저한테 무슨 욕심을 보냅니까? 지금 저 정도 훌륭한 외모에 왜 저한테 화를 내시나요? 저희가 권유한 게 아니에요. 아니 근데 그래도 주먹을 사서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안타까워서 왜 안 했어요? 왜? 엄마가 너 그거 조금 한다고 너가 무슨 김태희님이라도 엄마가 나 엄마 될 줄 알아? 엄마의 잣대가 너무 대단하잖아요. 아니 또 JYP 연습생 때 효린 씨랑 그 시크릿 지윤 씨랑 같은 팀이었거든요. 아, 그렇게 네 명이 원래 이제 팀으로 있었고 저 혼자 먼저 잘렸어요. 그리고 효린이 지윤이도 다 나갔잖아. 네. JYP가 아니. 아니 사실 그 많은 인재들이 아깝지만 또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또 이 교육자로 들어가다 보면 자기 운명인가 봐. 그래서 또 잘 된 거죠. 아니 근데 저 우리 한이 양이 굉장히 저 재주가 많은데 발가락으로 셀카 찍기가 셀카요? 네 발로 항상 찍었는데 왜 발가락으로 찍어요? 그때는 이제 데뷔하고 나서 쉴 때 네. 추석 때 집에 못 가잖아요. 네. TV 못 나오니까 스케줄이 있어서 아니고 왜냐면 거짓말 쳤거든요. 바쁘다고. 바쁘다고 일 있다고 걱정하시니까 엄마 아빠는 그래서 이제 막 집에서 막 멤버들이랑 뒹굴뒹굴 하다가 뭘 할 발가락이라도 셀카나 찍어볼까 해서요. 두 손이 다 나오더라고요. 멤버들도 집에 다 거짓말한 거예요. 네. 아. 다 그러고 있었어요. 하도 꼭 심심해서 해본 일이 발가락 아니 발가락 셀카 그거 어떻게 찍는 건지 한번 좀 아니 발가락으로 셀카가 되나요? 나 살다 발가락 셀카 처음 보네. 그러면 제가 단체 사진 한번 찍어볼까요? 아 이게 돼요? 진짜요? 어 아니 저 뭐, 제가 뭐 바지가 짧아서 그래요? 네, 미안합니다. 이렇게라도 끼려고요. 아 우리 생각도 못했네. 바지가 짧아서 이제 생각이 고급스럽다. 고급스럽다고요? 설명 맞추는 네 그럼요. 아 그래서 이게 이제 들어가지고 셀카봉처럼 아 저 아 이게 셀카족이구나. 셀카족 되네 진짜. 3 2 1 잠깐만 너무 길게 잡았나 봐요. 영상 아 진짜 와 5방이 나와서 5방 가능해 가능해. 아 네 감사합니다. 야 짱이다 짱. 야 짱이다. 아 나 딴 데 볼란다 딴 데 볼란다. 아이 됐다. 나왔어요? 되네. 아 아우 내가 안 나왔네. 아니 그 쉬는 동안에 관리 안 하고 그러면 조금 뭐랄까 살도 찌고 그러잖아요. 어, 네 쉬는 동안 10kg가 쪘었어요. 10kg? 네, 다시 갑작스럽게 활동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10kg를 다시 쭉 뺐죠. 아 어떻게 뺐어요? 안 먹고. 안 먹고. 그리고 그때 쪘던 이유가 돈 수입이 없고 근데 부모님께 용돈 달라고 하기 너무 죄송하고 해서 한 달 동안 라면만 먹은 적도 있었고
맛있겠다. 그리고 이제 숙소가 너무 좁아서 먹고 있을 개인 공간이 침대 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먹으면 침대에 있으면 졸리고 좀 자고 또 일어나면 성실하고 다른 건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돈이 있어야 밖에 나가서 뭐 놀기라도 하고 영화라도 보고 하는데 그걸 안 되고 라면만 먹고 누워있으니까 다이어트나 이런 운동도 돈이 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게 알바도 이제 귀족 알바 이런 걸 찾아봤어요. 집에서 할 수 있는 알바. 근데 요즘은 그 눈알 붙이는 것도 얼마 안 주신다고. 그 하나를 한 눈깔 하나도 얼마씩 뭐 1, 2원 1, 2원 네. 진짜 예 그거 했어요? 그거 하려다가 그냥 안 했어요. 그리고 라면을 먹었죠. 그냥 덜 먹자 해가지고. 아니 약간 우리가 지오디네. 맞아 지오디. 우리가 맛있게 먹으려고 이거 하느니 그히 맡겼어. 라면 먹자. 그냥 라면을 먹고 그냥 편히 쉬자. EXID는 뭔 뜻이에요? Excellent Dreaming의 약자로. 발음도 좋아, 발음도 좋아. 영어구나. 꿈을 넘어서고 싶은 소망이 담긴 팀명이래요. 근데 짜 맞춘 것 같은 냄새가. 그리고 보면 볼수록 좀 밝은 친구라는 거. 아니 근데 그렇죠. 이름이 한이잖아요. 네. J.I.P 노래 중에 한이 있잖아요. 그 허니요. 아니 그거라도 그지 뭐 그게. 한이나 그것 때문에 본명? 지은 거예요? 본명이에요? 아니요 본명은 안희연이고요. 희연이. 네. 희연이가 훨씬 난 것 같은데. 아 근데 데뷔할 때 저희가 여섯 명이었을 때 비슷한 이름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해요? 혜연, 혜령, 희연 뭐 이렇게 많아서 이제 한 명 가명 썼으면 좋겠다. 근데 제 태명이 한이거든요. 후에도 한이라는 이름을 짓고 싶었는데 성이 안 씨라서 안하니? 네. 야 공부 안 하니? 그래서 이제 놀림 많이 받고 왔던 할아버지가 반대하셔서 그래. 이제 집에서만 한이라고 불리고 있었어요. 아니 그 지금 멤버들도 많이 그렇고 이제 좀 굉장히 바빠졌잖아요. 네네. 지금 오늘 특히 또 해피톡에서 나온다니까 멤버들이 좀 어땠을지가 좀 궁금하네요. 반응들이. 너무 신기하는 거죠. 이제 네. 맨날 보던 TV로만 보던 프로에 내가 나가고 우리 멤버가 나가고 이런 거 자체가 그래서 가서 인사도 잘하고 유누님이랑 유누님한테 이게 좀 잘하고 오라고. 멤버들은 오늘 좀 집에 쉬고 있나요? 아니요. 지금 사실 그 음악 방송 리허설을 하고 왔어요. 이제 가서 다시 해야 돼요. 그래. 아, 오늘도 또. 이게 원래 정상이죠. 이런 그렇죠. 이게 이제 또 이게 정상인 뮤직뱅크 오늘 하죠. 또 아이돌에 이게 좀 정상적인. 그럼요, 그럼요. 예, 네, 잘 돼서 너무 다행이에요. 그래서, 정말 좋아요. 네. 잘 돼서 얼마나 좋습니까? 저런 친구들이 오래오래 잘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요. 네. 저 마음 잘 알거든요. 저도 오래 기다리다가 잘 된 케이스라 저 마음을 정확히 알고 있어요. 겸손해라. 아니 우리 저 규혁 씨도 사실은 빙상계 이서진 씨라는 얘기가 있어요. 아버지가 금융업.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이서진 씨가 굉장히 투덜이거든요. 아~ 투덜을 하면서 다 하는 스타일 있죠. 아~ 투덜하면서 다 하는 스타일. 뭐 어떻게 투덜? 규혁 씨도 되시는데. 좀 그런가요? 그 형이 그러신 거야? 아니요. 그래요. 아니, 맞잖아요. 여기 왜요? 여기 좀 보면 알겠죠. 보면 알죠. 장훈 형이 예를 들어서 같이 숙제를 하다가 규혁아 노래 좀 불러라. 아 형 동생도 있고 새우도 있는데 내가 무슨 노래를 해요. 야 넌 그게 문제야. 그냥 하라면 해. 그 왜 노래를 안 해. 아 형 안 해요. 안 해요 하는데 잠시 뒤에 는 춤추면서 노래를 해. 진짜죠? 네. 아 이거 부담돼서 말을 못하겠네. 끝나면 혼나니까 장훈 형한테. 아까 시작 전에도 먼저 혼났어요. 네. 먼저 너는 진짜 헛소리하고 있는 그릇이라고. 오늘도 녹음 끝나면 저희끼리 약속이 있는데 가면 또 저 앞에 이렇게 서 있으면 야 그 얘기 하지 마. 아니 지난번에도 끝나자마자 야 조세호 정신 차려고. 약간 즐기시는 것 같은데. 아니 우리 저 이규혁 씨도 사실 집안이 이서진 씨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다면서. 얼굴만 봐선 집안이 좋아 보이는. 그러니까 뭐 저 이서진 씨 못지않은 정말. 예. 아니에요. 로얄 패밀리라고. 빙상계 로얄 패밀리죠. 어머니 아버님이 다 우리나라 그 스케이트 빙상계 국가대표 선수셨고 예전부터 그 아주 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요? 어떻게 얘기하실래? 굉장히 그 원로. 그 아주 유명하신 그런 빙상 가족이에요. 네. 아 그렇군요. 족보 있는 집안이요. 네네네. 아,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여유가 있구나. 그래서 직접 이렇게 눈으로 저희가 카메라가 한번 직접 이규혁 씨 댁으로 저희가 한번 좀 궁금해. 이곳은 제가 사는 집입니다. 처음 이렇게 공개하게 됐어요. 아무래도 싱글남의 집이기 때문에
하지만 또 가족과 같이 있는 그런 좀 따뜻한 곳인데요. 자세하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액자 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 토리노 동계올림픽 때 그때 당시만 해도 제가 마지막 올림픽이라고 좀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좀 기념품들이 많아졌는데요. 이 사진은 야 멋있네. 첫 번째 세계 스프린트 선수권 대회에 우승했던 사실 메달을 되게 많이 잊어먹었어요. 이 사진 보면서 그리고 또 지금 이런 데 말고도 또 다른 데도 좀 많이 좀 이렇게 좀 진열을 해놨어요. 그래서 일부 이렇게 좀 보시면 엄청난 겁니다. 아이디 카드도 있고. 이때는 제 진짜 오랜 라이벌인 제레미 워드스프리라는 캐나다 선수가 있었는데 아 제레미 워드스프리라고 유명한 세계선수에서 영순이 우승을 꼽았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역전 우승하면서 한 번 또 내려왔죠. 영화 배우시고 그게 좀 더 저한테 의미가 있었고 소치 동계올림픽 때 좀 뭐 후배들하고 이제 좀 이거를 좀 남기려고 제가 막 찍었었는데 이걸 좀 이렇게 해놨는데요. 이 사진은 뭐 안현수 그 빅토르 안이 됐죠. 러시아로 가서 좀 안타깝긴 하지만 너무 좋은 성적을 거두어서 선배로서 굉장히 뿌듯했던 김연아 선수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선수 중에 한 명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뭐 조혜리 선수랑 또 이상화 선수. 이상화 선수는 뭐 저와 되게 가족 같은 동생이니까 땡뚱맞게 여기 조인성 씨가 있잖아요. 먼저 말 걸어주시고 조인성 사진 한 장 찍어도 되시고 조인성 씨하고 되게 당황했었어요. 네. 제가 먼저 갔었어야 되는데 되게 나이스하신 그래서 분이. 이렇게 안녕을 남겼습니다. 서장훈 씨만 빼놓고 다 나이스하시네요. 진짜 이건 뭐 저기 이건 진짜 집인가 봐요. 네, 제가 있는 집이요. 집에 오면 다른 것보다는 휴식에 되게 저는 좀 집중하는 편인데요. 이번에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뭐 했었던 것들 그리고 뭐 이것도 하나의 또 메달이죠. 아, 진짜 메달 많다, 장식해 놓은 거. 요번 끝나고 나서 좀 많이 좀 그런 걸 좀 기억하고 싶어가지고 그 한 일들을 좀 되게 많이. 아니 그래도 저거를 왜 찍으시나 했는데. 기본적으로 저런 짓은 안 해요. 제 취미생활 중에 하나는 사실 드라마 시청이에요. 선물로 준 건가? 경기 이제 시합에 나갔을 때 휴식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얻어진 취미인데요. 그 드라마도 뭐 이렇게 한 주 한 주 기다리는 그런 게 아니라 좀 한 번에 몰아보는 거 있잖아요. 별에서 온 그대. 네, 다시 보니까 더 좋더라고요. 좋아하나? 어머 우리 연기하는 약간 연기 너는 연기하는 거? 네. 나쁜 이거 연기였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연기인데요. 인위적이잖아요. 아 이거 약간 예능기가 있으셔. 아 이게 이건 누가 봐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이거 리모컨 들고. 아니 이거는 아니야. 너무 재밌어요. 저거를 다시 봐서 어떻게 찜찜해. 다 찜찜. 근데 여기는 네, 아무래도 가족이랑 다 있으니까 근데 장점은 그런 것 같아요. 그 가족끼리 사실 1년에 한 번도 못 볼 수 있잖아요. 따로 살면은 근데 이제 같이 있으니까 그래도 오고 가고 한 번씩 이렇게 마주칠 수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친한데 저기를 최근에 오픈을 했거든요. 저 아카데미 그 건물을 네, 이사 간 지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는데 저한테 정말 수도 없이 좀 들리라고 근데 왜 안 들렸어요? 못 갔습니다. 왜요? 멀어요 좀. 어딘데요? 좀 귀찮아서 태릉 옆에 네. 태릉 형 좀 반성하셔야 되겠다. 농구에 관심이 뭐 건축에 관심이 아니 아니 사실 그 이규혁 선수가 중계를 또 지금 이제 하시게 되니까 아는 후배들이 나오거나 이러면은 여러 가지로 또 이제 중계를 하면서 이 좀 개인적인 감정도 좀 거기 이렇게 좀 네. 포함이 되기도 하고 그래야 될 텐데 아무래도 메달을 따야 되는데 못 따고 있으니까 저희는 되게 단순하게 빨리 가면 되잖아요. 빨리 못 가니까. 빨리가 안 되잖아요. 속으로 어때? 속으로. 답답하게 나도 그 정도 나도 그 정도 하겠다. 이 정도. 그렇다고 너무 답답한 나도 그 정도 하겠다. 그렇다고 해설하는데 아이고 나도 저 정도 하겠습니다. 이런 수로. 사실 저희는 그런 해설을 살짝 원하는데 아주 살아있는. 지금 그런 거는 서장훈 씨가 잘할 것 같아. 아 거기서 수수백이 던져. 아 뭐 이런 식으로 해설을 하신 적 있나요? 그동안 제의를 많이 했었는데 사실 제가 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요? 그 다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저는 아까 우리 세호 씨가 얘기한 것처럼 솔직하게 얘기한 사람이기 때문에 진짜 못한다고 얘기하는 거지. 근데
사람들이 상처받고 맞으니까. 나중에 또 관계가 안 좋아지고 맞아, 맞아. 이거가 저는 그래서 아예 제가 깨끗하게 안 하는 게 낫다라고 그럼 생각. 다 하고 싶지 않은 뭘 하고 싶어요? 네? 뭐 하고 아, 저 원래 제 계획은 은퇴하고 그냥 한 3년 정도 푹 쉬는 거였어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요? 네. 근데 지금 왕성히 활동하시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어쨌든 또 밴드 샀는데. 승합차는 승합차는 꼭 연예인만 순서대로. 아니 좀 이규혁 선수 얘기를 했지만 지금까지 그 스케이팅을 해오면서 재밌었던 아니면 좀 황당했던 뭐 좀 깜짝 놀란 뭐 혹시 좀 그런 에피소드 있을까요? 경기 중에 웃길 때도 있잖아요. 그거 기억나는 어떤 도전. 거예요? 앞 선수들이 다 넘어져서 맨 꼴찌로 들어오는 그 1등 한 그거 봤어. 예, 예. 그거 봤어요? 저희 그 2002년도 동계 네, 올림픽이었는데. 네. 브래드버리가 쇼트트랙 남자 1000m에서 우승한 뒤 어색한 웃음을 짓습니다. 본인이 생각해도 그때 저희 식당에서 다니잖아. 봤거든요. 네. 전 세계 선수들이 다 박수를 쳤어요. 그 경기를. 아, 너무 웃겨가지고 다들 네. 오 이러다가 다 오가 다 표 그 표현력이 다 다르잖아요. 외국 선수들이니까요. 막 여기저기서 막 얘기를 하는데 다 기립박수를. 네. 그 선수 지금 호주 선수잖아요. 네. 그 선수가 뭐 강연도 다니고 굉장히 호주에서는. 유명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 아니 올림픽 최초의 금메달리스트가 됐고 그 선수 얼굴에 화폐가 나왔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 정도로 누가? 아 진짜로요? 아 근데 나한테 화폐 났나? 우표인가? 우표인가? 우표겠지. 야, 기다려주셔서 그렇지. 이규혁 씨도 이 멘트가 멘트가 좋은데 특히나 이성에게 있어서 제가 누군가한테 드렸던 얘기인데 마음에 드는 이성군의 계정인지 오늘 너와 함께라면 이 세상 어떤 선수보다 스케이트를 빨리 달릴 수 있을 것 같다. 아, 그럼 우리 있어요? 우리 지금 빈판으로 가자. 아니 좀 하시죠. 야, 형 달리 내가 그런 얘기 한 스타일이야? 아니 저는 포인트. 아니 기억이 안 나. 나는 누가 아니 제가 작가도 아니고 호은증이 제가 작가도 아니고 이혁 씨, 난 모르는데. 아니 진짜 좀 비슷한 얘기라도 하신 적 없어요? 아 저는 전혀 기억이 없어요. 아니 좀 태능에서 좀 인기 짱이었다고 얘기를. 아니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뭐 이제 뭐 운동하니까. 아 세정훈 씨가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아니 이 친구는 사실 저희 같은 사람들 만약 국가대표 어떤 이벤트가 있으면 한 달 정도 있다가 나와요 합숙을. 근데 이 친구는 매일 있는 거예요 거기에 태능에. 그러니까 이 친구는 그 누구보다도 많이 알죠. 그러니까 태능에 어떤 선수가 들어왔고 나가고 누가 이쁘고 많이 알긴 많이 알아요. 누가 이쁘고 뭐 누가 못생겼고 이쁜 애가 그런 건 아니고 아니, 다 안다는 거예요. 이쁜 애가 무슨 종목 선수고 뭐 이런 거를 얘가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내 연애 없어요? 사내? 아, 저는 태능 안에? 어느 종목 없어요? 선수가 제일 이쁘던가요? 아니 지금은 이제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아니, 전 선수가 알잖아. 다 예? 그래도 알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다 이쁘죠. 이제 다 이쁘죠. 어린 근데, 동생들이니까. 근데 그중에서도 그래도 뭐 선수들을 좀 나누자면은 뭐 수영 부분도 괜찮고요. 수영 쪽도 굉장히 같은 물이네요. 예, 그렇죠. 얼리고 높이고 왜 차이? 좋다니까. 아니 그 앞에 그밑에 하셨을 것 같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아니 저는 제 스포츠를 갖고 그렇게 연애하는 거예요. 수영이 제일 이뻐요? 아니 뭐 아 근데 그게 한 분야 종목에 많은 미인들을 보유하진 않아요. 아 골고루. 네. 골고루 네. 조금씩 있어요. 그 싱크로나이즈. 나쁘지 않죠. 네. 양궁. 아 양궁. 양궁의 이미지는 약간 차분함? 전문가. 선수촌 전문가야. 아니 왜냐면 얘 진짜 나중에 선수 촌장을 해준다. 너무 잘하다. 생각을 해봐 24년에 24년 동안 거기 있었으면 약간 저 그 6시 새벽 6시 모여서 다 같이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네, 에어로빅 해요. 에어로빅 하시죠. 네, 에어로빅. 그럴 때도 그 좀 사귀시는 분들은 느낌이 좀 있다고 얘기를 좀 하시죠. 아니 국가대표는 운동하는 시간엔 철저히 나뉘어져 있어요. 네. 서정훈 씨는요? 에어로빅 해요? 서정훈 씨 했죠. 나오긴 나오죠. 근데 되게 불만이 많죠. 나이스 하지 않았군요. 아, 나이스는 뭐 진작이 없었어요. 네. 아니 근데 태능선촌이란 그 공간은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열심히 하기 위한 그런 공간이잖아요. 네. 그럼 에어로빅은 사실 운동선수들이 무슨 에어로빅이 필요하겠어요. 그냥 그런 시간들이 좀 우리가 좀 단체적으로 좀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또 장훈이 형은 또 프로농구시고 또 핫했고 뭐 건방 하늘 찌를 때 그랬기 때문에 굉장히 그것도 불만이 많았고 티가 나요. 아니, 걸어 다녀요 그냥. 저희는 막 열심히 뛰어다닐 때 운동장에서. 왜 그랬어요? 산책. 열심히 좀. 아니 그게 아니라 사실 원래 그렇게 일찍 일어나지 않죠. 근데 이제 태능에 있으면 무조건 모든 사람이 6시에 일어나야 돼요. 그게 일어나야죠. 아니 일어났는데 그게 이제 너무 힘든 거예요. 6시에 안 일어나다가 6시에 일어나니까
그리고 또 나가자마자 갑자기 그 에어로빅 동작을 어떻게 하는데? 아니 뭐 그 그냥 막 뭐 이렇게 하고 따라 해요. 근데 사장님 그거를 그 당시에는 이제 저희가 그 뭐 저뿐만 아니라 다른 뭐 유명한 선수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다른 종목 선수들이 많이 쳐다보거든요 저희를. 그러면 우리가 이제 너무 성의 없이 하고 이러니까 좀 이제. 근데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국가대표 선수들이 형네를 안 쳐다봐요. 왜요? 왜냐면 우리도 피곤해요 형. 6시에 나오는데 누가 쳐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나오는 거 자체가 본인만 좀 의식을 좀 하는 것 같아.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날싸게 붙겠어. 이거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가 저를 봤다는 게 아니라 저희 저 말고 그때 인기 저희 인기 많았던 선수들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여자 선수들, 어린 선수들이나 이런 선수들은 저희한테 되게 많이 이제 관심이 보였어요. 약간 그래서. 방자평이 네. 좀 있으시네요. 저 말고. 나 말고. 나한테 그랬다는 게 아니라 같이 있던 우리 인물 좋은 사람들한테. 알겠습니다, 왕자님. 아니, 근데 예전에 뭐 슛 같은 거 넣으시면 환호성 나면 관계 향해가지고 뭐 이런 것도 좀 하고 하지 않으셨어요? 너 말, 이렇게. 말기. 했었잖아요. 하시지 않으셨어요. 이런 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나중에 찾아가지고 와. 나한테 지금 나도 와서 정말 해가지고. 형이 하지 말라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찾아가지고. 찾아가지고. 아니, 사실을 뭐 비슷한 거라도 뭐 얘기를 해줘야지. 허언증 말기까지 나오네. 야, 이거 좀 드디어 한번 보나요? 예, 아, 궁금한데. 드디어. 우리 청미어, 예? 청미어. 최청미어 씨. 우리 최청미어 씨. 네, 최청미어 씨. 우리 청장 청담동 며느리 네, 최청미어 씨의 네. 한번 좀 대구로 여유로운 하루를 보내시는. 청담동 보내요? 예, 한번 좀 보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안녕하세요. 예. 집이 화이트잖아. 저는 예. 3년차 부부 최정은이라고 합니다. 자, 일단 가봅니다. 보여주고 오늘 찾는데. 아, 왜 청소를 못했어요 제가? 일 끝난 지 얼마 안 됐어요. 순식간에 훅 됐습니다. 어? 뭔 빠지죠? 지저분해서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파운데이션. 드레스룸이에요. 정리는 잘 안 하시는구나. 정리를 못했어요. 생각보다 조금 약간. 아주 많이 안 돼 있습니다. 옷은 많은데. 저는 사실 쇼핑을 고속터미널이라는 곳에 가서 많이 해요. 고속터미널에 그 지하 상가가 있거든요. 그 상가에 가면 정말 많은 유용한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팔찌들, 그리고 이 목걸이들 다 비싼 것들이 아니에요. 아니 협찬을 안 받고 직접 본인 제가 정말 좋아하는 머리띠들이에요. 머리띠 좋아하시는군요. 이것도 좀 희한한 아이들이 많은데요. 착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또 언제 써보겠다고. 아 저런 거 좋아. 아니 저런 걸 되게 모으고 싶어져요. 그럼 뭐 할 때 쓰는 거야 저거? 파티를 위해서? 약간 그 주전자 뚜껑 같은 거 좋아하시는군요. 저기다녀. 배우들은 시대극을 할 수 있는 있는 기회들이 있으니까. 아. 사실 겨울에는 멋도 멋이지만 따뜻한 게 최고잖아요. 또 요즘 얼마나 겨울에 춥습니까. 뭔가 좀 풍성해 보여서 굉장히 비쌀 것 같죠? 아니, 하지만 이 역시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했습니다. 강남 지하상가 고속터미널에서요. 여보! 잘 졸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우동 샐러드고요. 얘는 김치찌개입니다. 얘는 밑반찬들이고요. 얘가 오늘 제가 소개하고 싶은 동파역입니다. 저희 남편은 지금 짜증이 완전 났습니다. 저희 신랑이 얼굴이 공개되는 거에 대한 굉장한 압박감이 있습니다. 아, 귀여운 남편도 보고 그래서 저의 이상형인 조인성 씨의 가면을 준비했어요. 야. 남편 너무 귀엽습니다. 진짜 아, 저는 조인성 씨를 좋아해요. 안녕하세요. 아니 정도면 예능에 관심 있으신 거 아닙니까 지금? 자 오늘 간만에 이렇게 집밥을 해 먹는데요. 맛이 어떻습니까? 저 사이로 먹는 거 이렇게 이렇게 제 끼고 드세요. 자. 집밥이 맛있네요. 그렇게 영혼 없이 대답하시면 안 되고요. 참 맛있습니다. 아 정말 영혼 없다. 진짜 맛이 없어? 저한테 사랑한다고 말 한마디만 주세요. 아유. 아니 저걸 또 쓰는다고 쓰고 나오신 그러니까요. 거예요. 정말 예능을 좋아해요. 와. 조인성 씨 가면이 근데 집에 있는 거예요?
아, 제가 좀 마련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제가 워낙 좋아하거든요. 저 아까도 사랑한다고 말해달라는 것도 저희 신랑한테 한 게 아니라 조인선생한테 부탁을 드렸거든. 아, 그러면 뒷끝이 선생기잖아요. 또. 아니, 또 그런 건 존중을 해줘요, 저는. 저희 남편은 늘 핸드폰 이 배경화면에도 그 한효주 씨가 있어요. 서로 생각하는 건 다르지. 네, 달라요. 한효주 씨. 이런 것도 존중해 주는 거 참 괜찮네요. 그거 진짜 바람직하네요. 그럼요. 아니, 조인성 씨하고 뭐 연기를 해보신 적이 없으시죠? 없죠.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수상소감 할 때 네. 같이 했던 그 연기자 친구가 네. 어느 시상식에서 전지현 씨가 김수현 씨한테 수현아 오래 가자 이런 멘트를 하셨대요. 그래서 같이 했던 제 강성민이라는 친구가 누나 혹시 타시면 저도 그거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이러는 거야. 내가 미쳤니? 난 그런 소리 안 할 거야. 그러면서 인성 씨 오래 가요. 이거 하고 싶었어요. 되게. 근데 이게 되게 제가 올라가니까 좀 진지해지더라고요. 그치. 그래서 좀 장난스러워서 그건 참아 못했어요. 그럼 여기서 한번 해주세요. 아니 남편한테도 이런 부끄러움이 없으세요. 인성 씨 언제 한번 같이 작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성 씨 우리 오래 가요. 아 좋습니다. 아 오늘 그 다섯 분과 함께 올해 더욱더 좀 저희가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네네. 네. 다음 주에 더욱더 즐거운 모습으로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